네, 안녕하세요 선생님들.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사국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심부 근막 관련해서 책을 읽다가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. 일단 심부 근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심부 근막이라고 하죠. 뭐 안쪽 깊이 있는 근육들을 덮고 있는 막을 심부 근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. 한글말로는 널 힘줄 근막이라고 합니다. 영어로는 어퍼 뉴로티카 파시아 파시아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근외막 근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. 근막이 있습니다. 이게 에피마이셜 파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. 혹은 파시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이렇게 타입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긴 합니다. 뭐 널힘줄 근막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흉요근막 같은 것들이 있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흉요근막 그리고 파시아 라타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대퇴근막 혹은 뭐 상완근막, 그래서 이제 뭐 전완근막도 있겠죠.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근외막 근막 같은 경우는요, 그냥 그 외막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근막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 근육을 덮고 있는 하나의 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근외막의 어떤 펑션 같은 경우는 이 근육의 자체의 볼륨이나 크기에 맞게 세팅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이 널힘줄 근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적인 근육군들 있죠. 개별적인 근육을 무리의 형태로 모아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요. 그런 기능도 하면서 동시에 부착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. 이 근육들의 어떤 근막이 붙는 부착점이요. 그리고 근외막 근막 같은 경우는 근육을 덮어 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근외막 근막은 근육과 근막이 콜라겐 섬유로 이제 강하게 좀 콜라겐 섬유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근외막 근막과 근육이 서로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나눠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알아볼 거는 널힘줄 근막입니다. 널힘줄 근막. 뭐 근외막 근막 나중에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. 근외막 근막이라고 표현을 하나요? 에피마시얼 파시아를. 근외막이라고 표현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널힘줄 근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사지와 저희 몸통 있죠. 사지와 몸통에서 나타나는 널힘줄 근막의 형태, 뭐 마크로스코픽 거시적인 관점이나 히스토로지컬 즉 조직학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.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사지와 몸통의 어떤 널힘줄 근막의 유사성은 상당히 많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조직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유사성이 상당히 있어요. 근데 이두 가지 사지와 몸통 널힘줄 근막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이오 메카니컬적인 생체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.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. 사지의 널힘줄 근막 있죠.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완 근막 아니면 전완 근막 같은 경우 있죠. 이두 근막 같은 경우는 근육과 지금 파시아가 있죠. 이 널힘줄 근막 자체가 평행하게 연결이 있습니다. 평행하게. 그래서 얘네가 움직임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평행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근막과 이 근막과 근육의 사이에는 루스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죠. 느슨한 결합 조직이라고 표현합니다. 커넥티브 티슈라고 합니다. 느슨한 결합 조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. 이 결합 조직에 어떤 게 있냐면
히알루로난이라고 있어요. 히알루로난. 히알루로난이 표현하나요?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. 제 형태의 어떤 물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 근막과 근육이 서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제 형태가 포함이 되어 있고, 섬유 아세포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.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근육과 근막이 서로 평행하게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형태가 만들어지는 반면에, 몸통에 있어서 너린 줄 근막들은요, 뭐가 있죠? 흉요 근막이 있고요, 복부 근막이 있습니다. 백선도 있고요. 이것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임이 필요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고정점 형태로 딱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형태보다는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, 이 같은 너림줄 근막이라도 이렇게 생체역학적으로 사지의 너림줄 근막과 몸통의 너림줄 근막이 다른데, 저희가 중요한 건 이거죠. 왜 다른지 한번 고민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왜 다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. 이런 고민에 따라서, 이 고민에 있어서 질문에 있어서 파생이 되겠죠. 질문에 대한 답변이. 이런 답변에 따라서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가 왜 그렇게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좀 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면요, 사지의 너림줄 근막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막과 근육의 사이에 느슨한 결합조직이 있어서 서로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, 반면에 몸통에 있어서 너림줄 근막 같은 형태는 이렇게 움직임보다는 하나의 고정점으로 이제 작용을 합니다. 고정점. 그렇죠? 그렇다면 트레이닝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. 어떻게 트레이닝을 좀 들어가 봐야 될까요? 이게 몸통에 고정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, 고정점이 있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요, 근육이 수축했을 때 얘네가 힘을 만들어내려면 한 가지 고정점이 무조건 형성이 되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이 근육이 이런 식으로 수축할 수 있겠죠. 근데 그 고정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거나 제대로 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죠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몸통의 너림줄 근막이 하나의 고정점 형태로 일한다면 몸통에 대한 트레이닝은 이 고정점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트레이닝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그랬을 때 이 몸통의 어떤 너림줄 근막들의 기능에 맞춰서, 갖춰서 이 너림줄 근막들의 기능에 맞춰서 좀 뭔가 형태가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반면에 사지 너림줄 근막의 형태를 봤을 때, 이 사지 너림줄 근막의 형태는 움직임이 잘 일어나는, 놔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근막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,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몸통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런 고정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힘들을 사지 쪽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뭐 간단하죠.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사지에 있어서는 어떤 움직임을 좀 강조를 해야 된다고, 몸통에 있어서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출력 형태의 어떤 작용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몸통에서 이런 출력을 만들었을 때 사지에서 이 사지 근막들이 이 출력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서로 이제 근막 형태가 좀 달라요. 유일하게, 그러니까 물론 잠깐 좀 말씀을요, 말이 좀 세면 이렇게 근외막이, 아까 근외막 근막이 있죠. 근외막 근막이 이렇게 널힘줄 근막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얘네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, 얘 같은 경우는 대흉근에 있어서 대흉근이 상완 근막이랑 연결되는 케이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
또 대흉근 쪽에서 복부 근막 쪽에서 복부 근막이 이건 복 이거는 근해막과 너릿줄이 만난다는 거는 뭐 너릿줄끼리 만나는 거겠죠. 복부 근막이 이제 대퇴 근막과 만나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대흉근의 어떤 근막 확장이 복부 근막으로 내려가고 복부 근막의 또 확장이 대퇴 근막으로 내려가는 그런 뭐 어떤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뭐 트레이닝은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평가를 했었을 때도 사지 너림줄 근막이랑 이제 몸통 너림줄 근막이랑 좀 다르게 평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근막을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사지의 너림줄 근막이 움직임을 전달하는 데 있다면 트랜스미션의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한다면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만져봤을 때 만약 촉진이 가능한 상태라면 촉진했었을 때 이 사지의 너림줄 근막들이 유동 저희가 뭐 이렇게 밀거나 했었을 때 잘 움직여줘야겠죠. 반면에 몸통 너림줄 근막을 저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정점이라면 어딜까요? 극돌기죠. 극돌기, 백선, 흉유근막 이 부분들이 딱 붙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주변의 힘을 주변 근육이 만들어낸 힘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텐션이 형성이 돼 있는가를 저희가 봐야 된다는 거죠. 적절한 텐션입니다. 아예 근육이 근막 자체가 뭐 힘이 없거나 텐션이 없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너무 텐션이 강해서도 안 되고요. 저희가 어떤 근육이 A라는 근육이 힘을 만들었을 때 B라는 근육도 같이 이런 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텐션이 만들어진 상황인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촉진을 했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톤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높은 톤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, 사지에 있어서는 움직임, 몸통에 있어서는 어떤 파워나 힘에 맞는 어떤 움직임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막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,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고민한 건 여기까지고요. 더 깊게 고민하시면 아마 선생님들도 그거에 맞춰서 더 깊은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